HTV 체코 이현재 사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련한 운동은 몸통 지르기 7가지 구분 동작입니다. 당기는 손을 이용하여 지르는 손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수련입니다. 먼저 가지런히 주먹을 앞으로 뻗고 팔꿈치에 집중을 하여 주먹을 당겨줍니다. 다음 동작은 앞구비시 뒷다리에 뒷발에 무릎을 펴주면서 하체를 고정시키는 수련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지르기 동작과 뒷다리의 펴줌의 동작을 같이 함께 수련해 보겠습니다. 좌우로 쉽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련은 이 동작들을 종합하여 한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수련을 합니다. 태극 3장 뒷구비에서 앞구비로 전환하여 몸통 지르기 할 때 발이 가고 손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발과 손이 동시에 뒷다리를 펴주면서 동시에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좌우로 5회씩 실시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벨기에 박경은 사범님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